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요즘 기쁨도 주고 있는 우리 민석이 외할머니. 나이는 83세. 이름은 배화자입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저 집안에 흔적이 다 있겠네요. 네. 민석 씨의 그 어릴 때부터. 네. 며칠 후면은 저희가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2년간의 추억을 차례로 이제 짚어가 볼 거예요. 아무리 손주지만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적. 근데 할머니 저 꽤 많이 안 쥐어박았어. 그걸로 뭘로? 옷걸이. 옷걸이 안 때렸어. 아니 할머니 저 옷걸이로 맞았어요. 언제? 몇 살 때? 그...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할머니가 때리는 옷걸이 공격은 많이 맞았어? 진짜 아파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럼 손주들 중에 그때 사실 예뻤어요. 그래도 있어.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니까 제일 예쁘지? 착하시다. 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쁜 사람이요? 네. 요새 또 예쁜 짓 하잖아, 또. 아니, 뭘 예쁜 짓 해요. 그냥 예쁘게 봐주는 거죠. 제가 할머니 속마음 좀 알아보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고스톱도 준비를 했어요. 오. 자, 할머니 제가 이거를 쫙 필 테니까 질문에 빠르게 답하시면 돼요. 자. 내가 뽑아? 네. 오. 자, 할머니가 가수로 성공하기 대 민석이가 가수로 성공하기. 아이고, 손주가 해야지. 그럼 이건 무조건 손주지. 그럼 손주지. 내가 할아버지들도 내가. 맞아. 자, 매일 고스톱 같이 쳐주는 손주 대 매일 고스톱 같이 쳐주는 남사친. 남친은 무슨 남친? 손주가 제일지. 손주가 제일. 아, 어깨가 펴지네. 이건 좀 어렵겠다. 평생 딸 못 만나기, 평생 손주 못 만나기. 너무 어렵다. 누구만 못 만나도 나는 만나고 싶다. 아니야. 이거 보면 얼마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서운해도 전혀 없어. 손주 사랑. 사랑 엄청 맛있어. 에이, 진짜. 자기 에이, 자식 키울 때는 이쁜 줄 몰라도 손주 키우면 손주가 더 이쁜 거야. 아, 진짜요? 내 자식은 키우는데 고생스럽고 해서 해도 손주는 무조건 이쁜 거야. 그렇다며, 맞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맞아, 맞아. 네. 저희 어머니한테는 되게 엄격하신데도 진짜 손주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 그렇게 되나봐, 그렇게. 장가와 쎄 만나. 장가와 쎄 만나. 손주 남자 봐줄게. 나 죽기 전에 해, 손주 안아주자. 알겠어요. 한번 최대한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민석이 댄스, 민석이 애교. 민석이 댄스. 오. 지금 한번 쳐드려요? 해봐. 춤을 못 추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아, 저거 한 4살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앞에서 춤추기. 아, 죽을 것 같아. 잘 추네, 그래도. 저기 안에 애교가 있는데요? 아, 이제 그만. 아이고, 잘 추네, 그래도.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때 춤추길 잘했다라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자, 민석이랑 데이트한다면 노래방 가기 대 놀이공원 가기.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노래방에 갔잖냐, 이모 할머니랑. 네 노래 한다고 선물 부르다가 도중에 끝났어. 왜? 높아서. 어려워서 못 하겠다. 도중 하자에서. 창피해서. 아니, 하시면 되지. 너 같이 하마지. 저 같이 하면? 저 같이 해드릴게요.
저랑 한국 해요. 저랑 한국 해요. 가사 있어요, 하미? 가사 해본다고 했는데. 적어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 같이 해봐. 그럼 이건 언제 적으신 거예요? 왜? 아, 가사를 적어야지. 잊어먹으니까. 순서를 보니까 적었지. 외우셨나 봐. 너무 예쁘시다. 와, 글씨 너무 잘 쓰신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 노래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전혀 몰랐어. 심지어 저렇게 가사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하실 줄도 몰랐죠. 그 쉬는 데를 못 따라갔더라고. 쉬는 데? 그냥 너 해봐, 내가 따라할게.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본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불쌍해? 아니요? 잘하시는데요? 할머니 잘하세요. 와.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잘 들었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 익혀가네 이제. 처음이야 처음.
단둘이 있을 땐 처음이야. 단둘이 있을 때? 너 그전 한참 나갈 때 내가 그 노래 따라 부르고 틀어놓고 있으면 못 부르겠잖아. 하도 불러도 싫다고. 아,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게 덜한가 봐요. 자, 할머니와 저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지? 허물없는 사이지. 허물없는 사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할머니 앞에서는 뭐 빨개 벗고 당기고 그럼. 그죠? 할머니는 저는 항상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엄청 자랑하고 그래서 제 자부심이고 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또 붙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지.